이해하면 무슨 이야기? 이곳에 원작인 지금 우리 학교는과 또 다른 평행 세계. 야, 문 열어. 문 열으라고. 이청사? 얘 바보야. 좀비 다 데리고 몇 자라고. 잘못하면 우리도 다 죽어. 이나연, 문 열어. 좀비들이 몰려오고 있어. 빨리 문. 문 절대 못 열어주니까 들어올 생각 하지도 마. 들어오고 싶음 저기 있는 좀비 다 죽이고 들어오던가. 그 자는 절대 못 열어줘. 이런 젠장. 이 좀비 녀석들 다 죽어. 이 좀비들 겨우 다 죽였네. 이나연, 자 이제 좀비 다 죽였으니 들여보내줘. 뭐? 안 돼. 문 절대 못 열어줘. 야, 좀비 다 죽였잖아. 또 몰려오기 전에 빨리 들여보내달라고. 여기 좀비 있잖아. 어? 없잖아. 아이씨, 장난하지 말고. 얼른 좀비 죽여. 죽이라고 빨리. 야, 넌 내가 들어가면 가만 안 둔다. 저리 비켜, 이나연. 얘들아, 아, 다행이다. 그럼 그렇지. 이나연은 이런 순간에도 짓궂게 장난질이야. 그래도 다른 애들이 문 열어줬으니 내가 봐줬다. 그리고 좀비들의 시체 속에서 청산이는 죽고 말았습니다. 해석. 좀비를 해치우고 교실로 들어가려던 청산이. 하지만 이나연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남자애들이 겨우 문을 열어줬다 했더니 다음 장면에서 청산이는 좀비 시체들 사이에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좀비와 정신없이 싸우면서 본인은 눈치채지 못했지만 청산이는 이미 좀비에게 물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나연이 처음에 좀비를 죽이라고 한 말은 청산이에게 좀비들을 죽이라고 한 말이었지만 좀비를 다 해치우고 난 후 좀비 죽여! 라고 말했던 건 교실 안에 같이 있던 다른 남자애들에게 좀비가 된 청산이를 죽이라고 한 말이었습니다. 남자애들이 문을 연 후 청산이는 이내 완전히 좀비로 변해버렸고 남자애들에 의해 처리되어 좀비 시체들 사이에서 그렇게 죽게 되었습니다.